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별곰별곰의 별곰입니다. 뉴이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자정에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뉴이스트의 공식 SNS를 통해 새 앨범 프리 트레일러를 공개를 했는데요. 프리 트레일러는 특별하게 샌드아트로 제작된 영상으로 5개의 검을 시작으로 지난 앨범을 통해 등장한 의문의 거울이 다시금 나타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으로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이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여 리본으로 묶인 상자와 숲이 우거진 정원에 모여진 테이블이 연이어 등장을 했는데요. 완전히 색다른 분위기를 완성해가면서 테이블 위에 묶여진 상자의 리본이 서서히 흘려지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뉴이스트가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 또 어떤 좋은 노래로 돌아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 말미에는 The book has been cut off and shall we meet at이라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새 앨범 발매일인 2019년 10월 21일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요. 뉴이스트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번 앨범은 뉴이스트가 지난 4월에 발매한 미니 6집 Happily Ever After를 기사 3부작의 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예고하는 앨범이라고 전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와 변신을 예고한 뉴이스트가 새 앨범에서 보여줄 음악 스펙트럼과 매력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뉴이스트 컴백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 기대. 뉴이스트 앨범 너무 기대되고 벌써 설레입니다. 이번 앨범도 대박나자. 빨리 보고 싶다 뉴이스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이스트가 반년 만에 컴백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컴백 소식이 화제가 된 뉴이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별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